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지금이 생애 마지막이라면 입니다. 지은이는 기심이 있지로, 옮긴이는 전경아, 펴낸 곳은 영진닷컴입니다. 이 책은 인생 고전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200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의 작가 기시미 이치로가 다시 풀어쓴 신작입니다. 명상록은 황제로서 국정의 어려움이나 통치자로서의 훈계를 쓴 것이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생각들을 토해내듯 써내려간 개인적인 노트입니다. 철학을 사랑하면서도 정무에 시달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일 일에 쫓겨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버랩됩니다. 끊이지 않는 모략과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그의 말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불신과 고독감으로 외로운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너는 하고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내면의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별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선한 사람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실제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천 철학인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실제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우주의 질서인 자연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 선의 원천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의 반응이나 안색을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판단과 외부로부터 얻은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서로 협력하며 사는 존재이므로 타인과의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고민의 원천 또한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아들러의 주장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마찰과 알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변에 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타인에게 협력하고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의 갑작스런 이별이나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처럼 외부에 의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스스로 한 도전에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파도를 품격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결국 물보라는 잠잠해집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성찰은 애써 외면해 오던 죽음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삶이 끝나야 비로소 체험하게 될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지만 죽음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 완전한 인격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스스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 것이라서 그럭저럭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난데없이 시련이 닥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거나 아이를 먼저 보내고 아니면 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거나 가산을 전부 잃는 식으로 말이죠. 자신이나 가족이 죽을지도 모를 병에 걸린 걸 알았을 때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슬픔에 빠집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코 자명하지 않다는 생각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걸 모르거나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 한다. 무지와 허세가 사려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조금 무섭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원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지와 허세가 사려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하는 것이 허세입니다. 그에 반해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거기에 맞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 시련을 감당해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땅 위에 서 있어라. 버티고 서서 그 주변에 부서지는 물보라를 잠재워라. 이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슬픈 일,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비운에 쓰러지지 않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불행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견해인지도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들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외려 행복한 일이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산다.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사고방식은 비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지금을 즐기자고 결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면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열려있는 시면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는 데 지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도리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보리를 베는 것이 불길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이 불길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마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 두면 실제로 예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지않아 생각이 거기에 비치면 자신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상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의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산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이상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